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설팅 저한테 문의했던 것 중에서 또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고요. 모두 좋은 질문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궁금한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진로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채용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세개 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의견은 제 주관적이고 제 경험에 베이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들어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는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장기 과정을 이제 장기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모아가지고 스터디하고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책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 굉장히 잘된 케이스도 많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것은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죠.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모예키나 무엇인가 강의 공개 강의에도 분명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요거는 이제까지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뭐 3개월을 공부를 했던 6개월을 공부했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다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다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건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6개월 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 정리가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나한테 뭐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 잘 보이려고 만드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장도 중요한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지식하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면접관들한테 압축해서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면접관들한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자신이 이제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압축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압축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면 되게 좋은데 그걸 다 정리하면 책이 되는 거죠. 예, 책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책을 쓰듯이 하면은 더욱 좋은 거고 아예 출판을 해버리면 더욱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는 최대한 책을 써라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한번 비교를 하고 그걸 객관적인 관점에서 책으로 한번 넣어봐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큰그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워드하고 PPT 자료를 꼭두개다 만들었냐라는 것들은 그냥 자유입니다. 사실요. 워드를 정리해도 되고 PPT로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다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모이에킹 실무 가면은 상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상세 보고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약 보고서라는 게 있고, 아니면 종합 보고서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예, 상세 보고서라는 것은 워드 파일에 쓰이는 이 워드 파일에 있는 것들은 보통 실무자들이 보는 거죠. 이게 담당자들입니다. 담당자들이 보는 거예요. 담당자라고 하면은 보안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운영자들이 있을 거고, 개발자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이에킹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워드 파일 안에는 자신이 모이에킹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담아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약점 개요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취약점에 대한 점검 기준이 들어갈 것이고, 항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요. 종합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가 들어가는 거죠. 보안 가이드가. 대응 방안이죠. 예, 대응 방안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표준이잖아요. 목차의 표준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워드 파일로 했던 이것이 100장이 됐던 200장이 됐던 300장이 됐던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장수에 대해서는요. 나온 만큼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PPT 자료 같은 경우에도 뭐 뒤에 있는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장수는 뭐 뒤에 계속 기재하면 되겠지만은 PPT는 조금 더 워드 파일보다는 조금 더 앞에 이러한 취약점 평가에 대해서 정리를 포장을 좀 잘해야 하잖아요. 이게 PPT 자체가 조금 디자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포장이 들어가면 디자인이 조금 잘 되고 깔끔하게 보유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워드 파일이라고는 조금 뭐 비슷한 이야기이지만은 조금 그래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그래서 PPT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워드 파일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생 중에서는요. 어떤 평소에 이제 글을 굉장히 길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워드 파일이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요약 같은 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단어들, 문장들을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싶고요. 저는 아직도 둘다 어렵습니다. 둘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게 모이에킹에서 실무에서는 필요하니까요. 네, 두개다 필요하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면접관이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이죠. 면접관이 개인적으로 나는 워드 파일을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 좋아, 아니면 PPT를 잘 쓰는 사람이 좋아, 뭐두개다 그냥 반반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면접관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준비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PP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PPT도 실무자들도 참가를 하겠지만은 보통 이거는 보고용입니다. 이게 임원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임원분들이 보기 위해서 또 담당자가 이 보고용의 PPT를 한두 장 정도로 또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이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담당자가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개다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세 보고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상세 보고서를 작성을 할때 자연스럽게 웹 모이에킹에서는 시나리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깔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내가 기술 10개 배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00개이든 뭐 1000개이든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씩 나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나리오 기반 같은 경우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져가지, 여기다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기술 지식, 작은 거 하나하나를 없는 거예요. 엎어요. 예, 얹혀, 버프라고 하는 게 이상해. 얹혀요. 지금 발음 이상하죠? 얹힙니다. 얹혀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 배웠던 그 기술들이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베이스의 어떤 모이에킹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이에킹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 하면서 예전에 한번 동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에킹은 무엇인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모이에킹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그냥 공격자 입장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침해 대응 쪽이나 포렌식 쪽이나 악성 코드 분야까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제가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나리오 기반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보다 채용 공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데, 오히려 저는 채용 공고가 요즘은 조금 밖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더욱더 좀 안쪽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좀 추천제가, 지금도 추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더욱더 이제 심했죠. 그래서 전혀 안 나왔습니다. 뭐 제가 모이에킹 분야로 들어갈 때도 모이에킹 공고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선배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선배들이 너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 활동 잘했다, 네 한번 이력서 줘봐라, 이런 계통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공고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공고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경쟁을 많이 붙게 됩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도 사이버 보안학과 같은 경우나 그냥 금융보안학과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할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BOB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최고 인력이라고 지금 현재 양성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백 명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예킹 실무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약한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 학생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인원들을 다 채우려고, 이 공고 하나에서 채우려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그 경쟁이 붙게 되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스펙 경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위에 내었던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쟁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공고가 나오면 더욱더 힘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예킹이나 그런 수요들은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예킹 수요는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예킹이라는 것은 정말 그 IT 이슈에 계속 따라갑니다. IoT 해킹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동차 해킹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인베디드 시스템에, 뭐 IoT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해킹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모바일 해킹이나 웹 해킹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킹들이 계속 이슈에 관한 것이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들도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고, 계속 서비스들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법 같은 거는 계속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모예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예킹 인력이나 컨설팅 인력들은, 아, 뭐 컨설팅은 제가 조금 반반입니다. 캐스터입니다.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요즘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이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보안 담당자들, 지금 현재 실무자분들이 예전에 컨설팅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 금융권이나 대기업 들어갈 때도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컨설팅을 했던 인원이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 시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뭐 5년 사이에 아니면 지금 현재 당장 1, 2년 사이에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많이 있을 건데, 모예킹 같은 경우에도 자체 인력들을 뽑는다면 당연히 그쪽 기업에서는 어떤 인증 같은 거 받을 때도 자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장들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들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바뀌는 속도보다는 이렇게 이슈들, IT 이슈들에서 서비스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들이 이슈가 더욱더 더 빨라질 거라는 것이 제 예상이죠.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경쟁들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데도 제 스펙으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걸로 장점을 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어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할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면은 끝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자기의 장점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기의 기술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까지 자신이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들을 자기가 정말로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칼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상관없이 아마 취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작성. 저는 블로그에 중독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하죠. 블로그 작성이나 이제 뭐 유튜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유튜브 같은 거나 이거를 듣는 분들 보겠지만 유튜브 같은 거안 해도 됩니다. 뭐 그냥 쉬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나저 강의 그냥 막 다녀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뭐 아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다 보면은 좋은 의견들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쓰는데 저는 이제 글쓰기나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하는 것이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브런치나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정말 현재 이 동영상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컨설팅을 하는데 올바른 길로 제가 안내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 글 작성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제 장점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제 장점인 것이고요.
현재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 유튜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쓰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는 것을 하십시오. 예, 맞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블로그를 글을 작성을 해서 인생이 확실히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취업을 했던 것이고 아까 취업을 추천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출판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장점인 것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발표를 해도 되고 해킹 대회에 들어가셔도 되고 해킹 대회를 참여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처럼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하셔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한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해줌으로써 선배들한테 어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중요한 것은 장점이에요. 단점을 채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장점들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컨설팅에서 좋았던 그런 질문들은 제가 최대한 찾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